그러면 다음 질문이요. 솔로로 1위 하기 대 이건 밸런스 게임인데요. 또 뭔데 뭔데? 솔로로 1위 하기 대 주주 시크릿으로 1위 하기. 혼자 이 영광을 가져왔냐? 영광을 두 개로 나눠서 가져왔냐? 이게 마이크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안 들어갔어요? 입 모양으로만 했어. 솔로시대. 진짜 마지막 밸런스 게임. 음방에서 솔로로 1위 하기 대 연예대상 상 받기. 연예대상 무슨 상이요? 올해 예능인상. 올해 예능인상 받을래요. 진짜? 네. 그럼 너는 음방 1위 대 인싸동 술지 인득동 1위. 저는 인싸동 술지 인득동 1위요. 오. 저는 진짜로. 진짜요, 진짜. 음방 1위는? 음방 1위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인싸동 술지로는 뭔가 해보고 싶네요. 오. 야망이 있어요, 제가. 오. 내 애인이 먹던 핫도그. 다른 남자인 친구가 한 입만 달라면서 먹던 부분을 먹었어. 그러니까 애인이 막 이렇게 먹고 있었어. 근데 얘가 야, 아 나도 그 한 입만 줘봐. 그래가지고 그냥 아! 하면서 보내줬어. 그런 친구랑 친구 하진 않을 것 같아. 아무렇지 않다. 아니야, 한마디 한다 뭐 이런. 아 그냥 서서히 멀어질 것 같긴 해. 서서히 멀어진다? 그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만약 친구가 한 입만 좋아하면서 그거를 뭔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제 했다. 그러면은 나도 무시한 거고 이 여자친구도 무시한 거기 때문에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할 것이냐 말 안 할 것이냐. 나는 말은 안 해, 잘. 말 안 해? 뭔가 바뀔 거랑 기대를 안 하는 거. 나 같은 경우에는 말보다는 이제 만약에 이 남자친구가 핫도그를 먹고 있었어. 이제 여사친이 나도 먹을래 하면서 먹었어. 그러면은 이제 그 먹던 거를 이제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다 먹을 거야, 나머지를. 그 입된 거를 얘가 못 먹게. 굳이 말을 하면 되잖아. 나도 말을 못해. 그러면은 공개 고백 때 거절해도 계속 고백. 거절하는데 왜 고백해? 지영아, 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 없으면 안 돼. 아! 집에 가서도 네 생각이 나고 샤워했는데도 네 생각이 나고 진짜 꿈에서도 네가 나와. 나 진짜 지영아, 난 진짜 너가 너무 좋아. 아, 씨. 잠깐만. 진짜 상상했어. 잠깐만. 아, 너무 싫은데 이것도. 아니, 나 그 공개가 더 싫어. 계속 고백하는 것도 싫지만 그래도 그건 그 사람의 진심이잖아. 그나마 덜 하다. 나는 진짜스러운 너 되게 싫은 걸 잘 골라왔어. 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간다면 악마의 편집 당하기 대 통편집 당하기. 어떡해. 어떡하냐? 난 통편집. 왜? 지금 이거 통편집 됐으면 좋겠다. 아니 물론 여기서 악마의 편집 안 하실 테지만. 그치 그치. 그래도 악마의 편집 당해서 내가 평생 괴롭게 사느니 그냥 나는 통편집 당할래.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아 혹시 오늘 촬영하면서 약간 통편집을 좀 바라게 되신 것도 아니? 아니죠 아니죠. 오늘은 전부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빠짐없이 비하인드로 막 비공개 막 이런 거 다 나가고. 아 진짜? 오케이, 통편집. 통편집. 실수 많이 하는 친구 대 사소한 일에 항상 나를 지적하는 친구. 실수는 막 뭐만 하면 막 커피 뭐 옷에 쏟고 막 덜렁덜렁 거리고 막 그런 친구. 나를 저격한 거 아니야? 그런 친구 대 이제 항상 사소한 일에 이제 막 지적하는 친구. 야 이거는 이렇게 둬야지. 야 이거 그 로고 보이게 둬야지. 야 이렇게 앉으면 안 되지. 모든 게 싫은 거네. 그냥 나는 뭐 실수 많이 한 친구. 실수 많이 한 친구? 그냥 나도 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주위에서 그래도 좀 챙겨주는 편인데 그래서